시즌 초반과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양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또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2021 K3리그 17라운드 평택시티즌과 대전한국철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 말씀의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평택시티즌 지난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또 경주한 수원을 꺾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 강팀으로 분류되는 경주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펼쳤다는 게 굉장히 또 고무적일 텐데 오늘 이제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휴식기 이후에 분위기 반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전한국철도는 지난 경기에서 연승의 흐름을 끊겼는데요. 바로 양주시민구단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전인데 하지만 그 전 이제 4경기에서 8골을 넣었던 정민우 선수가 또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정민우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면은 역시나 이제 휴식기 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휴식기를 또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브레이크를 앞둔 시점 양팀 모두 승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소사벌 레포츠 타운입니다. 먼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현재 리그 7위, 그리고 평택시티즌은 리그 1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홈팀 평택시티즌의 선발 라인업 윤상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전혜민, 김정훈, 최석규, 이형석.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대전한국철도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우 골키퍼, 박성용, 유연승, 박종민. 오늘 경기의 심판진 김영수 주심, 장기진 1부심, 서영규 2부심, 최기창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준범 골키퍼가 킥을 준비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경주한 수원의 공격을 잘 막아줬던 백준범 골키퍼.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붙입니다. 자, 수비의 키를 한 차례 넘겼는데요. 자, 공격권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앙쪽. 자, 공간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잡아놓고 가볍게 지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훈 선수가 공간을 잘 파고들면서 머리에 맞춰내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조금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최민수의 크로스 완벽한 헤더까지.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김정훈이 엄청난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관중석의 호응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아쉽게도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쪽에서 좀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넘어오는 로빙 패스를 한 차례 끌어줬는데요. 자, 대전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빙글 돌면서 정민우의 패스, 그리고 유연승. 좋아요. 왼발슛!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민우 선수가 확실히 컨디션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슈팅이었거든요. 네. 앞쪽에 수비가 있었지만 골문 구석을 향해서 정확한 슈팅. 마지막에 또 몸에 맞고 나가면서 백준범 골키퍼가 손에 살짝 닿으면서 골문 구석으로 가는 볼을 막아냈습니다. 자, 뒤쪽 내준 이후에 지금도 크로스를 올릴 타이밍을 조금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서 볼을 소유권은 확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개 작업을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신희준의 패스, 그리고 이어봤습니다. 김정훈. 좋아요. 자, 잡아놓고 좁은 공간 있어요. 신정훈. 정성훈 골키퍼. 자, 마지막에 볼을 끌어왔습니다. 네, 신창렬 선수는 파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필을 좀 해보는 모습이 있었는데 연결이 되면서 네. 일단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장면은 자, 김정훈 선수가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약간의 굴절 조금 노리고 패스가 시도된 것 같은데 김정훈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좀 세이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민수가 잘 끊고 나왔고 수비의 뒷공간 뒤쪽 봤습니다. 신창렬! 네. 빠르게 나와서 이 공을 밖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네. 골키퍼의 판단이 한 번 더 빨랐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어요. 지금 네. 박성용 선수가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렇죠. 우선 신창렬을 바라본 패스는 너무나도 좋아. 다시 리턴 이어받았고요. 반대편 전환. 최민수.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높게 떴어요. 네. 오버헤드킥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김정훈 선수가 현재 폼이 좋은지 그렇죠. 컨디션이 좋은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볼이 네. 떴고요. 그 슈팅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시저스킥을 시도를 했었던 김정훈 선수인데 사실 이런 장면하면은 뭐 히바우드 선수나
호나우딩유 선수의 또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박성용의 패스를 또 한번 끌어봤는데요. 결국 대전이 다시 볼을 가져옵니다. 네. 두 팀이 굉장히 빠른 역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왼쪽 측면까지. 그리고 유연승의 크로스 헤딩! 마지막에 백준범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억도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네. 장면에서 마지막 헤딩. 그렇죠. 뒤쪽으로 내준 이후에 자 상당히 머리치 옆발에게 달려갑니다. 정민우! 옆구부를 때립니다. 네. 이렇게 아 그리고 굴절이 있었군요. 박스 안쪽에서 정민우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네.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반전 뭐 사실 뭐 지금 시간까지도 정민우 선수에게 이제 골문을 볼 수 있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각을 거의 안 내줬던 평택인데 제가 결국 동료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이경민 달려가면서 왼쪽으로 짧게 내줍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다시 한번 수비가 길게 먼저 처리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비 집중력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몸을 날려가면서 이제 헤더로 클리어해내는 모습 그 헤더가 이제 클리어해내는 방향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해요. 박스 안쪽에 있어요.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정말 완벽한 기회였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남규 이번에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김남규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침투를 해가고 있는 과정 논스톱으로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김남규 선수의 슈팅은 정성욱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좋은 패스예요. 자, 한 번에 길게 흘러갔습니다. 연결됐어요. 아크 정면까지 접어놓고 그대로 김남규의 슈팅은 옆으로 빠집니다. 이번에도 김남규 선수의 슈팅이 정성욱 골키퍼의 손에 걸리고만 해요. 네. 자 김남규가 후반전에 이 평택의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퍼스트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흔들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슈팅 측면 공간을 노리는 슈팅을 만들어줬는데 자 두 팀 모두에게 너무나도 아쉬웠던 17라운드 경기였을 것 같은데요. 오늘